네, 여러분들, 저희는 이제 마마를 시작으로 첫 이 연말 무대 시상식의 무대를 시작하는데 열심히 준비한 게 많으니까 저희 연말 무대 시상식들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 와, 이 많은 의상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? 지민아, 너 이거 좀 리듬 다르던데? 뭐야? 따다단 따다단 딴딴딴 이건데 너 반대로 하던데? 그냥 네가 약간 좋아 밑에 점프 그치 그거야 그건데 네가 약간 여기 나 반대로 했어 이제 전화할게 어. 전화해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카메라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너는 분위기상 뭐가 두 번째 게 더 나왔던 것 같은데? 아니야? 아니 두 번째 이번에 한 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게 나왔는데 마지막이겠지 이게? 왜 한 번 더 찍냐? 네 그럼 너 찍냐? 한 번만? 나 이거 동작을 좀 크게 해야겠다 이거 태영 씨가 이제 지민한테 그 마음에 안 든다고. 지민이랑 태영이가 그 휙 돌린 부분이 아쉽다 해가지고 태영이가 그 지민부터 연결해야 돼가지고 지민이랑 태영이가 이제 같이 하게 된 거. 저도 겁니다. 정말 아쉽네요. 아 너무 아쉽습니다. 우리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? 화이팅. 아니 더 하고 싶어 네가 빨리 마이크 잡아 아니야 떴습니다 떴습니다 와 요즘 하나 스케줄을 하나 역대급에서 인정? 이거 인정 아 진짜 역대급 무대는 공경 지켜보고 있죠? 비즈니스 표정 말고 공경 빨리 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공경 일단 오면은 저희에게 일단은 아 고생했다 하는 것들 어깨도 한 명씩 흘러주고 그래 안마 30분 오늘 정말 거의 100분이 넘는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. 근데 진짜 엄청난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이겨냈죠 그렇죠 추위를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댄서분들 그리고 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되게 마음으로 얘기하시네요 울었어요? 입이 얼어? 입이 얼었구만 자 오늘 어떻게 끝내요? 오늘은 어떻게 외치고 끝내요? 마마 파파라 마 오케이 마마 네 어떤 느낌인지 잘 어울 거예요 형. 네 형 핸드폰. 형이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죠. 형 방금 하나 있긴 해요. 뭔데? 저 둘 다 외버려요. 아빠 좋은 생각이다. 세 번째 형. 형 하나는 니 말 외버리는 거. 아 좋은 생각이다. 자 부장님 가자. 해주세요. 진영 어때요? 네 뭐. 서른이 한 달 반. 서른 싫지 서른 좋아. 아니야 아니야. 다음 생일이.
30달 안에 30으로 아니 29에서 30 넘어가는데 저한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은 만으로 하면 형 아직 27이야 아, 그냥 27 맞아 난 지금 27이다 이번에 내는 곡은 어비스, 제목은 어비스라는 곡이고요. 이번에 어둡지만, 마냥 이렇게 어둡지만은 않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노래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노래를 좀 쉽게 만들어봤습니다. 최대한 어둡지 않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많이들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렛츠고 할 때 적게 쫙 갈라지고 이제 싸비를 이쪽 보고 하면 되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마이크 새로 합니다. 새로 했어요. 이 세상에 없던 마이크. 그걸 제가 해냅니다. 호비 되게 요염한데? 호비 형 쾌남 쾌남. 너 어쩔 수 없어. 완전 괴란 형이야. 네네. 얘들아 오늘 진영 신곡 나온다. 뭐요? 어? 진영 신곡 나온다. 아무도 듣지 마라. 듣지 마, 듣지 마, 듣지 마, 듣지 마. 많이 들어줘. 제목이 내가 안 들어, 안 들어, 안 들어, 안 들어, 안 들어. 형 무슨 노래예요? 이런 제목이 뭐야? 스밍이 없어. 사운드 형, 사운드 클라우드. 형 제목이 뭐야? 스밍이 없어. 멋있다. 아까 미안해. 감사합니다. 이번 너는 게 제일 좋아. 친구들 모여라. 괜찮네. 웃었어. 너 웃었어. 너 웃었어. 어지러울 텐데. 깜짝들이 뒤에서 지켜주게서 웃었어. 멤버들을 지금은 또 약간 하늘을 봐봤고 약간 그렇죠 멤버들 7명이 완전체다 이게 포인트니까 알겠습니다 영화 때 차에 처음 다니는 이 장교 녹화돼가지고 그 무대에 올라갈 겁니다 마마에 이제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저 대신 이제 민윤기 아바타가 이제 등장하는데 제가 TV를 보는데
저는 무대에 없는데 무대에 제가 있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. 어떻게 나올지. Life. Life. Goes. Goes. Yeah. On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이 합성된 거에 하나 있어, 저기. 왜 이렇게 작아? 태영이 파트 때 올라온다고? 아, remember. 네, 맞아. 완전 내 파트. 이번에 컨셉과 세트가 너무너무 예뻐서 되게 예쁜 무대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. 2020 많이 사랑해. 어렵지 않으시죠?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최고인데? 자! 형 오케이 이번에는 라이프 고소는 마무리를 했지만은
또 내년에는 또 엄청난 뮤직비디오를 들고 올 예정이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는 아미 여러분께 사랑만 가져다 드리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스 루펜. 루펜, 땡큐. 국경을 초월하다. 손 떨지 마. 괜찮아. 잘했어. 나 진짜 멘탈도 어떻게 하냐. 다리 떨려가지고. 에이기, 올라가기. 한국어는 보라해. 보라해.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베스트그룹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. 사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저희들이 감탄되면서 저희도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미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나를 또 정파타이머니트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저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신 저희 원동력인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저희 그룹을 유지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사실 다녀가지는 이런 긍정적인 시대 상황에서 저희가 직업 기자가 정말 처음 만나기를 저희도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인데요. 내려오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정말 폭발적으로 내려오는 라이프 고성의 기타 선율처럼 분당하게 저희는 여기에 두 발 짚고 열심히 방탄소년단으로서 음악 만들고 공연하고 살아가겠습니다.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과분하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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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슈가요 하루빨리 세차를 해서 빨리 무대에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올해 가수상 형이 있어야 더 빛나요.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. 12시 14분 고생 많았습니다.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이렇게 가네. 올 한 해가 그러네요. 가네요. 내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. 그래요. 건강하고 행복합시다. 힘내서 또 가봅시다. 그래요. 여러분 마마가 끝났는데 오늘 지금 기분 어떠세요? 와 이거 진짜 여전히 진짜 시간이 흐르고 있긴 하네요. 네.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정말로 올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덕분에 이렇게 큰 상 받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상이라고 봐도 정말 무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자주 말하는데 네, 자주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다 저희가 이룰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무리는 막 아미 하면은 사랑해요 할까요? 고마워요 여러분들. 고마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미 고마워.